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가족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번 시간에는 좀 멀리 떠나는 특별한 외출, 그리고 또 보통의 외출, 보통의 날들에 대한 외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가족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가족여행을 조금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다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저희 남편이 제가 어디 가자고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렇게 막 흔쾌히 수락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남편이 쉬는 날이 너무 너무 들락날락한 데다가 또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늘 쉬는 날만 이제 기회만 되면 바다로 막 향하는 바다 사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그 흔한 캠핑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그럴 때는 좀 나도 한번 그런 데 같이 가족들이랑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싶어하는 그 바다를 제가 따라가는 거죠. 저희 아이도 따라가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를 자주 가다 보니까 바다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바다를 항상 같은 바다 같은 해변을 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갈 때마다 참 다른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갈 때마다 성장해 있고요. 또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을 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새로운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봤어요. 저희 아이하고 저희 남편이랑 멀리 바다에서 이렇게 서핑을 하는데 남편이 서핑을 하고 있는 걸 아이가 막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본인도 원하는 무섭기도 하고 타보고 싶기도 하고 막 마음이 두근 반 세근 반인 거예요. 남편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한번 이제 시도를 시켜준 거죠. 그러기에 아이는 어렸지만요. 뭐 5살 거의 중반 6살 정도 그때쯤 처음으로 이제 보드를 탔는데 그 모습을 제가 모래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우리가 가족여행이라는 걸갈때 우리는 또 역시 뭔가에 치이고 뭔가 바쁘고 뭔가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 시간들이 막 바쁘게 흘러가잖아요. 그 여유로운 어떤 여유롭게 가기보다는 남편은 굉장히 바쁘고 계속 고기도 구워야 되고 남편이 짐도 들어줘야 되고 뭐할게 많고 또 엄마도 아이를 또 봐야 되고 아이한테 먹여야 되고 막 그렇게 그냥 어떻게 가족 여행이 가면은 어떻게 집에서 있는 것보다 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아이랑 여행을 가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내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가 정말 제3자가 돼서 좀 이렇게 멀리 물러나서 내 아이와 내 남편 혹은 내 아이들을 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도 물론하지만 바라보면은 이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저런 걸 느끼고 있구나. 아, 저 아이가 저렇게 대범하네. 저렇게 용감하네. 아, 저런 것들을 좋아하네. 이런 것들을 내가 마치 소설책 혹은 그림을 바라보듯이 좀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좀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게 그 이미지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달리 느껴지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 느낌을 가지고 아이하고 잠자리에서 대화해보는 겁니다. 엄마가 우리 며칠 전에 어디 갔었지? 거기서 너하고 아빠를 봤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 네가 아빠하고 같이 막 수다를 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 넌 아빠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혹은요, 너희들끼리 너 누나하고 너하고 저기서 조개를 줍는 것 같던데 너무너무 즐거워 보였어. 너희들은 그 조개를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니? 어떤 조개를 주었니?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고 또
굉장히 대단한 것을 내가 본 것처럼, 내가 굉장히 감동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내 아이한테도 그런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팁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은, 관찰자가 한번 돼보라. 그래서 아빠와 아이를 바라보고, 또 아이들,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내 아이들을 좀 바라보는 엄마의 시점으로 아이랑 나중에 여행을 갔다 오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거죠. 그날 너 아빠하고 뭐 했니? 무슨 얘기를 나눴지? 어떤 기분이 들었니? 엄마가 맞춰보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힌트를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 밑에 있는 농담을 한번 섞어보기도 하고요. 너 예쁜 얘기했냐? 웃긴 얘기했냐? 혹시 방구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면 아빠가 또 자동차 얘기했니? 아니면 아빠가 보드 타는 얘기했니? 바다 얘기했니? 아니면 뭐 우엑 얘기했니?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얘기를 했니? 불 얘기했니? 뜬금없는 질문도 좋고요. 뜬금없는 질문도 좋고. 뭐 아예 웃길 작정을 하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와 아빠를 바라봤는데 정말 최고로 멋진 순간을 보낸 것 같더라. 엄마가 볼땐 정말 네가 새 최고로 멋진 시간을 보낸 것 같이 보였어. 정말 그랬니? 라고 하던가. 너와 아빠가, 혹은 너와 네 누나가, 네 오빠가 정말 멋진 탐험가처럼 보이더라. 모험가처럼 보였어. 이제 정말로 엄마가 보기엔 넌 정말 다큰 어른 같아. 정말 멋졌어. 네가 어떤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 엄마한테도 좀 들려주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하고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그 함께 나눴던 순간들을 좀 새롭게 또 이야기해보는 그런 순간들을, 그런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엄마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우리가 한 가족 여행에서 그들을 한번 바라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잠자리에서 내가 받은 감동을 한번 전해보는 것. 그걸 한번, 그런 시선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은 이제 드디어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하고 이제 1권이 마무리가 되네요. 어쩌다 2권까지 이제 쓰게 되었는데, 1권이 마무리되고는 이제 2권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리텔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에필로그부터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